대학 앞에서 이제 나온 춘천대회 코스 2부에 이어서 3부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좀 늦었고요. 시간도 많이 남았겠고, 여기서 다리에서 우회전하면서 파란색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마지막 구간은 지금 작은제 인도라고, 그 녹록길을 좀 지나서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입됩니다. 난이도는 중하 정도. 일반 초보분들이 탈 수 있는 좀 작은 나지막한 인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녹록길이요. 네. 자리를 마치고 여기서 또 우회전. 제가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MT 내놨죠, 좌회전. 양쪽에는 가수원들이 있고요. 비가 와서 물꼬리 좀 있습니다. 아, 커미죠. 아주 좋죠, 온도가. 최근에 폭우가 오면은 이렇게 인도의 자갈이나 돌들이 크기 유실이 많이 됩니다. 또 이렇게 사태도 산사태도 있고 폭우가 오면 또 바람과 비바람이 동반되니까. 9월달에 고르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 길로만 여기는 헷갈리는 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면 됩니다. 또 다음 살짝 속도를 많이 내겠죠. 여기는 마지막에서 앞에 오토바이가 왔다 갔네. 발자국이 하나가 붉은 게 있는 거 보니까. 하나 오토바이가 지나간 것 같아. 이게 또 가을 되면은
지금 풀이 내가 있어도 좀 넓게 보일 겁니다. 물웅덩이도 있고요. 아이고. 요 구간이 과장 쪽인데 조금 너무 좀 안 좋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네, 비단길 아 날카로 이제 인도리 부산에서 선수골로 넘어가는 작은 제 인도 그렇지, 그 바다 좀 거칠기가 안 좋죠. 여기가 거의 이제 거의 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업다운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길이 너무나 좋죠. 이쪽에는
출발해서 지금 4km이죠. 다리에서 지금 4km 지금입니다. 5km이죠. 자, 피니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길 너무 좋죠. 갈수록 길이 좋다. 갈수록 완만하다. 자, 인도에서 24, 25로 갑니다. 야가필에서 이제 다운
마지막이라도 속도 내기 좋아도 코너 쪽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이런 물구덩이도 있고 감소하시고 들리도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km 지점에서, 작은데 6km 지점에서 거의 이제 전속력을 내야 되겠죠. 예, 요즘 비가 오고 해서 이렇게 길이 좋지 않고, 엊그제도 폭우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그런 것 치고는 대수가 잘 되는 겁니다. 벤치가 6.4km지죠. 요런 조그마한 벤치가 나오면 6.4km지죠. 네, 당황합니다. 우리가 대회장이 피니시가 아니고 요 작은데 인도 끝나는 무렵에 인도 끝나는 무렵이 피니시입니다. 엄마 뭐야, 카본 다 조지네. 자, 이제 다운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6.8km지죠. 그래서 이제 다운만 남았죠. 물꼬리도 있습니다. 자, 물꼬리 격리 다 할 거고, 네. 한 달 전에 다 다지기 다 할 겁니다. 아, 7km 지죠. 제네스 나옵니다. 이제 피니시가 얼마 안 남았죠. 7.3km 지점, 여기가 피니시입니다. 7.39. 여기가 피니시입니다. 여기가 피니시고. 예정은 그렇습니다. 여기 표시해놨는데, 여기가 피니시입니다. 요 입간판이 있는데, 여기가 피니시. 여기가 인도 끝나는 지점입니다. 인도 끝나는 지점. 7.4 보시면 되겠네요. 7.4. 7.4km. 아예전. 자인에서 한번 내려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마을길 여기에서는, 이제 대회장까지는 천천히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회장까지는, 예, 천천히 오시면 되고, 그런데 급커브 이런데 유원해서, 예, 여기서 또 급 우회전 하는 데입니다. 여기서 유원해서 피니시를 저기 잡고, 여기서는 이제 선수님들은, 선수분들은 천천히, 예, 회복하면서 저 대회장까지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까 7.4km니까,
아, 내가 폼 찍었네. 폼 찍을 실력이 아닌데. 자, 여기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또 협소하고, 그래서 인도 마지막 부분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그 피니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좌회전, 이거 화살표 다 해놨습니다. 그 가정집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네. 여기가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시면 저수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회전 해놨죠. 바닥에 파란색 화살표 우회전. 아, 저수지가 이거 못. 여기서 이렇게 좌측으로 또 당산나무도 있고 피니쉬에서 1km 왔네요. 1km 왔고 여기 쭉 도로 타고 그린골프장까지 쭉 가시면 됩니다. 비가 오네. 근데 소나기네. 해가 떴는데 비가 온다. 자, 여기가 대회장이죠. 자, 1.5km 오면은 예, 네. 여기가 이제 대회장이죠. 대회장. 1.5km 달려오시면, 피니쉬에서 1.5km 정도 오면 바로. 여기가 대회장입니다. 일단은 한번, 안녕! 여기 골프, 그린 골프장, 회장님과 실장님이 요, 우리 자전거, 순천 자전거 연맹에 이걸 또 화례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지를, 여기를 주차장으로 좀 사용하고, 그리고 대회장을 흔쾌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대신에, 저쪽 안에 있는 그린 골프장 운동장 저 보이죠? 주차장. 저기는 이제 사용하시면 안 되고 기존의 골프 회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쪽에부터 부지를 예, 여기 양쪽으로 하여튼 다 조금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네, 그쪽에 좀 충분하게 한 200대? 네, 200대는 될 것 같고 네. 충분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강아지 저기 강아지가 두 마리 있는데 예, 요쪽 이쪽을 이용할 겁니다. 화장실은 이쪽 공간에 이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화장실 깨끗하게 해서 준비할 거고 화장실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본부석이 될 것 같고요. 본부석이 될 것 같고 자, 이상입니다. 순천대회 많이
참석 바랍니다. 많은 격려 바랍니다.